7월 4일 일요일 오후 4시 50분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제 뒷배경으로는 포스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죽도 옆을 끼고 있는 해류를 뚫어서 운하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운하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뒷배경으로 지금 있습니다. 자동차로 드라이브로도 자주 찾는 곳이고 자전거 라이딩으로도 뭐 흔하기는 아니지만은 즐겨 찾는 곳입니다. 이까지 걸리는 거리는 27km, 그러니까 제가 있는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 왕복 54km, 그리고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이제 구경해 가면서 천천히 오면 1시간 30분, 그래서 이제 간식 먹고 돌아가죠. 근데 오늘은 이제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장마철이다 보니까 일기예보가 100% 이제 예측이 어렵잖아요. 원래 비가 있다가 비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추진해가지고 이제 출발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하게 돌아가려고 51분 정도 만에 왔습니다. 프로라이더들이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거리고 또 속도지만 저로서는 조금 빨리 밟아왔는 상태예요. 프랑스의 클래식한 그 스포츠 행사 중에서 하나가 투르 드 프랑스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 라이더들이 아주 역동적인 모습으로 이제 쫙 지나가는 모습들이 어제 제가 봤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저것이야말로 정말 생명체다,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중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중력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뭐 걷기, 달리기, 높이 뛰기 또는 위로 솟구쳐 오르는 그 모든 것들, 뭐 로켓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이로움을 느끼고 아주 쾌감을 느낄 수가 있죠. 지금 반면 어제 제가 경주예술의 전당 정기 발표회 구경하러 갔었는데요. 저희 성인반에 있는 분이 거기에 이제 멤버로 계셔가지고 초대받아가지고 갔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귀에 좀 넣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제 본질적인 것은 와인보다는 소주, 스테이크보다는 뼈다구 회장국 이런 데 끌리는 전형적인 저는 서민 같습니다만은 어제 거기 갔는데 거기 단원 멤버 중에서는 저희 태권도장을 마스크 끼고 끼지 않고 운동하는 곳이다라고 신고한 단원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찝찝하긴 했습니다만 잘 구경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단원들이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나와가지고 얼굴을 가린 채 남자들은 아무래도 턱이 발달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입을 벌리면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스크가 조금씩 내려오니까 콧구멍이 노출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시 막 이렇게 올리고 또 여성들은 가끔 이제 호흡을 많이 이제 빨아마실 때는 마스크가 들어붙으니까 이제 그걸 막 다시 떼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좀 답답하다는 걸 오히려 느끼고 왔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마스크 착용 이행률이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그 1등도 그냥 1등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93%인가요? 그게 다다르는 아주 압도적인 겁니다. 서로가 지적을 하면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마스크 끼라면서 왜 끼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고 설명을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복종 친화적인 DNA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비 쿠폰을 또 정부에서 발행을 했죠. 그 신문을 동아일보에서 제가 보자마자 이것도 확진자 증폭되었다는 파리로 또 엮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게 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호흡기 질환 양상에 대해서 배경 지식, 통계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현재까지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만 해도 확진자라고 하는 그 어떤 검사 방식도 방식이지만 확진되었다가 일상으로 복귀했는 사람들의 어떤 숫자만 보더라도 이거 뭐야? 야 마스크 다 벗어. 이거 장난이야 지금 이렇게 분명히 이제 쏟아져 나올 텐데 불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국인들의 독서율이 낮고, 그다음 뭐 독서도 독서 나름이겠고, 신문도 신문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어떤 선동이라고 하든 왜곡이라고 하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텍스트를 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다음에 질문 없는 교육체계가 만들어낸 글쎄요 비참한 상황이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포스코를 있는 곳을 이곳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만들어냈던 근대화의 상징 중에 아주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한국 조선사회는 더럽고 욕 잘하고 또 밥을 많이 먹는다. 밥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노동량을 반영하기도 하거니와 늘 확보되어 있는 식량이 아니다 보니까 이왕 먹을 때 많이 먹어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보도 이제 반영된 모습인데 어쨌든 밥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 그런 이제 여행가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 외국 종교인들의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반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조선인들의 신체가 강건하다.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그런 평가들이 있고요. 나중에 보면은 일제시대 때 고종이 팔아먹고 난 뒤에 일제시대가 되어가지고 비록 제2등 국민으로서 군대에 자원 입대하고 뭐 지금은 징용공이라고 통칭합니다만은 산업 인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투입되고 했을 때 조선인들의 활약상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강하다 그래요. 특히나 강하다고. 특히나 또 역시 북방인들이 강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총합들을 살려내어가지고 만든 상징물이 바로 이 포스코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은 우회전해서 우양우에서 영일만 앞바다에 빠져들겠다고 했던 그 박태준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상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네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조선에서의 백성들의 굴종적 태도는 그것대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질문 없이 복종 일변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굉장히 미스터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투표 성향들이 만들어낸 정치 어떤 저질 정책을 우리가 선호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공산주의자 또는 그슬 올라가서 조선체제에서는 연좌제가 있었죠. 삼족을 멸한다는. 그러나 민주제도라고 하는 것은 연좌제보다 더 무서운 공동책임제입니다. 그래서 수준 상관없이 어떤 대중이 만들어내는 정책 책임자들에게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동 책임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저는 민주제도 정말 저질 제도로 빠져들 수 있는 게 민주제도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포스코에 와 있다 보니까 우리 선배 세대들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칭 286 또는 386, 486, 586 지금 이제 686으로 접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맨 앞에 숫자는 나이대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가운데 숫자 8이라고 하는 것은 80년대 학번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생연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앞쪽에 있는 것은 이제 가변되는 숫자고 가운데 있는 숫자 있잖아요. 8이라고 하는 숫자 저는 그 숫자가 굉장히 애처로운 숫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80년대 학번이라고 하니까 대학생들을 말합니다. 대학교 경험자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는 또 제 주변에서 보는 선배님들은 대학교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6.25 때 학도병들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막 이제 참전을 했었죠. 그 사람들 다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 중딩들이 전쟁에 나갔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 연령을 볼 때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학력 수준으로 볼 때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아주 엘리트 집안입니다. 계층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또 문재인 씨 아버지도 함흥 농고를 나와가 농고까지 나와가지고 일제시대 때 공무원으로 부역을 했고 지금 뭐 문재인 씨는 또 북한 노동당에 부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어쨌든 그게 아우러져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지금 계속 흘러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잡아먹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86 주사파 집단들을 욕하면서 통칭 그 세대를 다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언급하지만 80년대 학번 들이 대한민국을 일으켰을까요? 포함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 집안의 작은아버지 두 분만 하더라도 비록 지금 민주노총 소속으로서 현대자동차에 근무하고 계시지만은 공업고등학교 또 상고를 나와가지고 현대자동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물론 100% 공정 경쟁을 통해가지고 입사한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불공정하지만 그들이야말로 불공정하고 돈 좋아하고 독점하면서 독점한다 불공정하다 이런 말을 팔아먹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 선배 세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의 역경을 이겨내면서 이뤄왔는 것이 또 대한민국의 진면목이기도 하죠. 진면목이기도 합니다. 또 그들 상당수는 대한민국 건국과 70년 역사를 긍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배 세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주사파 집단을 위시해 놓고 586이다. 저 주사파들은 제거돼야 되는 대상이다. 또 다른 적폐 청산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20대, 30대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역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의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종북주의자들의 청산입니다. 그리고 위선으로 똘똘 뭉친 그야말로 586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대표성을 갖는 인민민주화 운동 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고요. 30대와 50대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로서 뭐 제 일터에서도 그렇고 비교적 30대와 20대들을 접하고 대화할 기회가 좀 있는 편이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꼰대스러운 나이로 접어들기 바로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조금 그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이대라고 생각해요. 뭐 꼰대라고 하는 것과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무조건 저는 생물학적 나이로만 잣대를 매긴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제 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외형적으로 감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나이를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경주와 포항은 인구 대비해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취미 활동에 있어서 자전거 라이더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체감이 저는 됩니다.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라이더 동호회들이 쫙 이렇게 막 지나가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고 또 그런 장소입니다. 장소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포항시장을 맡고 있는 이강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 정치 친화적인 그것도 저질 정치 친화적인 사람이 지금 저는 행정을 펼쳐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학도시 산업도시 포항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역시나 그 사람을 선출해내는 게 포항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뭐 탓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포항에 얼른 자전거 타고 밟아 와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포스코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